정해진 틀을 넘어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전시회 소식인데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작가의 개성과 신앙 고백이 어우러진 미술 작품들로 빚어져 잔잔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효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가의 생각 한 조각까지 보는 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주게 하는 실험 미술 작품들입니다. 드로잉으로 작가의 신앙 고백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기다림이란 주제를 담고 있는 19점의 작품 속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우시고 때로는 설렘이 들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인데 아마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기다림과는 다른 차원의 그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다양한 표현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안국동 사이아트 갤러리에서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랑의 교회 소식지와 소책자에 소개된 그림과 조소 작품 등 사파들로 구성된 전시회입니다. 한 해 동안 교인들과 소통했던 글의 이해를 더하기 위해 연재된 사파들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순수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속 주인공 노아, 성경에서 만나는 노아의 형상이 느껴지게 합니다. 동화 속 주인공의 이미지를 조소로 담은 이 작품들은 동화 속 인물의 표정과 동작을 살리기 위해 조각으로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동화인데, 저도 이제 사파를 넣어서 그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같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퍽퍽한 그런 심정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말랑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시회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땅에서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